브라더. 아, 일로 와봐 동생.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와봐. 진짜 잘했어. 이거 이거 바로 그냥 인싸야. 어. 특별히 싸게 해줄게. 자. 사? 네. 네. 그래 고맙다 야. 너 때문에 오늘 따뜻하겠다. 프로게임스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설가 클템입니다. 해설 본임주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쓰레기처럼 시작을 알렸어요. 예전에 참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요. 아, 근데 포니가 그걸 아나? 저 때는 어디 돌아다닐 때 돈을 양말에 숨겨가지고 다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목 같은 데 지나가면 너가, 엄청 괜찮아. 너가 그쪽 세대인가? 다 차이 얼마 안 나요.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긴 한데.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눈탱이를 맞으면 안 된다. 보통은 뭘 팔고 사고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무슨 게임일지 저희도 뭐 제목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개발자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상금지를 개발 중인 후추 게임 스튜디오의 기획자 김서하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우상금지에다가 회사 이름도 후추. 이게 좀 되게 독특하긴 해요, 뭔가. 네, 저희 게임 회사 이름은 대표님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 이렇게 생긴 후추라고 써 있는. 네. 게임 회사 티셔츠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저희 팀 티셔츠예요. 네. 저희 후추 게임 스튜디오는 같은 학교의 동기랑 후배로 시작을 해서 작가, 이제 기획, 개발자, 나 아티스트 누나까지 해서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인디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학생 때부터 2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제를 같이 해봤다던가. 아, 팀플로 조별 과제. 네, 그쵸. 이제 저희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스마일 게이트 제가 아는 그. 그러니까요. 아, 네네.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제약 사항에서 게임을 만들어 볼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어, 근데 뭐 주제가 자꾸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경콘진인데. 아. 그쪽이랑 또 관련 있나? 그래서 경기 콘텐츠. 거기다 넘기시네.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전업으로 졸업도 했고 만들어보자 했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경계 콘텐츠진흥원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좋은 기회로 지금 1년 반째 입주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아, 진짜 커요. 자취 같은 거 시작할 때도 월세. 아, 여기 나가는 돈이 진짜 큰데 게임에서 하면 이게 얼마나 듬직하겠어. 공간도 너무 넓고 채광도 너무 좋고. 아, 채광까지. 네. 네, 우상금지는 2080년에 중고 상점을 갑작스럽게 운영하게 되는 주인공이 자신이 기업을 잃은 이유나 아니면 이 도시에 닥쳐오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들어오는 물건들을 사고 팔고 또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게임이에요. 네, 2080년에 전당포를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 네네. 혹시 뭐 전직 특수부대원 이런 거 뭐 밝혀지겠죠. 아~ 그러게 특수부대원. 아, 생각이 들. 아직 한 발 남았다. 전당포를 운영한다는 게 네네.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두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감정이라는 포인트 이제 주목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중고 상점이나 전당포가 일반적인 상점하고는 다른 게 쓰던 물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물건을 사용한 전 주인의 이야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가격을 매기고 어떤 사연이 있을까를 조사를 해보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자연스럽게 약간 스토리 중심의 게임이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굉장히 물건을 사고 파는데 소질이 없었거든요. 이제 이 게임을 만들면서 이제 게임의 뭐 원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물건을 함부로 못 사겠더라고요. 원가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뭐 물건 사고 팔고 이쪽도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말만 들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요. 나름 그 심미한 있으실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래. 뭘 해봐야 되기도 안 했는데.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만들었다고 했던 옷이 있잖아요. 이 옷의 원가를 한번 약간 진품 명품 느낌으로. 아, 브랜드 봐야 되거든요. 브랜드 보고 면, 숙면 이거 한 다 해서 15만 원? 근데 동묘 가면 아 진짜로 이 옷 주인이 저희 스태프분 중 한 분 주인이신데 표정이 좀 안 좋아.
여기는 이제 주눅 사이드라고 주눅 든 사람들만 사는 곳인가요? 약간 그런 식으로 단어를 가진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무룩 아파트고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놓으셨네. 이렇게 도시 외향을 지금 네. 느낌을 여기 달시스 이런 식으로 아까 저를 구해준 할아버지죠. 이 친구는 뭐예요? 이게 되게 이 친구는 이제 휴라고 도우미 로봇이에요. 이제 플레이어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이제 배워야 될 점이 있으면 계속 도와주고 팀수추 네 그렇죠. 저 약간 이런 거 할 때 이런 도우미가 미소녀 로봇인 걸 기대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을 하는 메커니즘을 카드의 형태,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만들어봤어요. 이건 좀 해보면서 봐야겠다. 어쨌든 이게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네네. 좀 괜히 머리가 쓰레기야! 오른쪽이 아래 오른쪽 아래 네, 계산기를 해서 모든 흥정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계산기부터 나와요. 이런 거 그 하는 미국 프로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후리거든요. 네. 바로 그냥 어? 벌써 왔어요. 아, 전당포에서 원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게. 맞고 돈 빌려주고 네. 못 갚으면 못 갚고. 그쵸. 파이지 말고 기다려달라. 근데 그건 우리 마음인가? 그쵸. 아. 저도 보지. 애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단. 뭔가 일처리 잘하고 온 거 같은데 누구세요, 야, 이거. 누구세요? 진짜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격해지죠? 아니, 그래서 뺏었잖아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아. 짠짜잔, 서프라이즈. 근데 이러면 한 번 욕먹고 좋은 거 아니야? 비싼 거 먹었잖아. 우리 주머니는 부서진 거잖아. 드디어 거의 첫 손님 같아, 내가 볼 때. 팔찌. 은이 원래 근데 금감으로 이렇게 좀 약간 가치가 있잖아. 어? 상태 안 좋아. 상태 안 좋아 이거. 심한 손상이야. 심한 손상. 그치. 감이. 그렇게. 그쵸.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심하게 심한 거. 심으룩 해진 거 봐요. 그래. 봐달라? 나. 아니 일단 이건 최종이 아니니까 살짝 봐주는 척하면서 딴 걸 또 후려칠 수도 있잖아.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좋은 카드를 많이 제시를 하면은 손님들이 유해지죠. 그렇지 않냐? 하지만 첫 번째 이벤트이기 때문에 휴가 확 좋아졌어. 막을 거예요. 답답하다. 여기서 가격 제시구나. 96. 51로 가요. 50부터 가죠. 표정이 근데 그렇게 안 나쁜데? 얘가 약간 아쉬워.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빠 얘가 표정이. 5호로 딱 가서 그러니까. 잔돈 좀 더 준다 느낌으로 딱 들어가면 이것도 기분이 좋아지게 10% 올려준 거야. 적게 보여줘. 어? 욕심이 좀 있네. 손님이 고민을 하고 있죠? 어? 이 사이에도 제시를 할 수 있긴 해요. 약간 실시간 경쟁처럼 되네요. 네, 살짝 순간적으로. 이게 네. 저게? 어? 아무 장식 없고 손상이 심하자 은팔찌를 구하고 있대. 대부분 튜토리얼 연장선상인데요. 물건을 찾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디로 주셔야죠?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면 뭐 좋은 선상 정도는? 저 친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마추어. 55바나에 사셨고요. 네, 감정가 96바나 150에 팔아도 되겠네. 이 정도는 남아야 이게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가 그럼 가. 나가! 나도 안 팔아. 이거는 꽃집? 네. 꽃들을 살 수 있고요. 꽃마다 기능들이 있어서 뭐 손님들이 조금 더 유해진다던가. 그러면 손님들이 좀 인내심을 잃게 하는 꽃을. 그렇죠. 네. 지속 버프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옆에 바로 생겼네. 이렇게 구매한 물건들은 맨 왼쪽 위에 바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진열을 할 수 있거든요. 월석 어때, 월석? 근데 올려놓고 가격을 기입을 하셔야 돼요. 감정가 425바나의 물건은 1,000. 어느 정도 가이드 돈이 써있구나, 다 저렇게. 이게 약간 타겟팅 상품. 그렇죠. 머그컵이니까 이거 한 50 아껴야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매입가가 90이야.
아 그래요? 이거 한 200 받아야겠네. 이 월석을 팔아서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는데. 어? 어? 아니 간판에 1,000원이라 걸어놨잖아. 와 이거는 너무 양아치다. 지금 이 우상금지를 맞봤죠 살짝? 근데 한참 모자르단 말이에요. 좀 약간 고수의 플레이? 뭐 약간 고난이도 감정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네. 미래로 넘어가서 많은 메커니즘들이 해금된 상태에서의 게임을 한번 제가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아 예 좋아요. 일단 약간 소지금부터가 다르네요. 거의 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제 14일로 들어왔죠. 14일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카드를 손님한테 알려주지 않고 숨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 사인은 없네요? 보석인데 우리 손님은 지금 꽃 때문에 인내심이 누그러진 상태예요. 그걸 이용해서? 네, 시간을 번 거죠. 뭐 연대 관련된 거는 별거 없을 거고 재질 한번 볼게요. 소가죽 소재도 맞네요. 마즈니카 부채 제시를 안 할게요. 상태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그러면 네, 조금 손상을 했죠. 숨길래요. 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손님은 이게 936바나인 줄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게 네, 1300바나인 걸 알고 있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하면은 손님이 화를 낼 수도 있는데 159바나 사진 절대 안 되죠. 아, 이거에 더 깎아요? 아, 더 깎아야죠. 야, 이거 완전 악질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중간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손님 입장에서 괜찮지만 저 입장에서는 1300바나 두 배를 남겼네. 네, 그렇죠. 두 배 이상을 이거 한 1600바나에 팔면은 2000, 네, 1000바나를 번 거죠. 이건 새로운 물건이 왔네요. 2g이 클러치백. 이제 시간이 없는 손님이라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네요. 어, 제가 싸게 불렀네 그냥 자기가. 그쵸, 시간 없다 싸게 부른 건데. 하지만 상태는 절대 이거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죠. 가끔 바쁜 척 하는데 실제로 안 바쁘면서 가짜 물건을 팔아 넘기려는 손님들도 있어서. 브랜드를 체크했는데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가짜 물건일 수도 있고. 이 캐치프레이즈는 같네요. 그 다음에 재질. 시간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안 나가는 걸 보니까 어? 다른 가죽이네요. 말도 안 되게 깎이네. 71년도에 관련된 건 저주 걸린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가격을 깎아야 되고 소수 매니아 일단 사실은 저한테 유리한 정보니까 숨길게요. 한 100 정도 할까요? Nope. 다 넘어왔어요. 그러게요. 이러고 아 이러고 팔았으면 네 이러고 팔았으면 네. 완전 이득인데 아... 네 이런 식으로 호감도도 떨어졌고. 오늘도 역시나 게임을 한번 조져봤는데 나름 맛이 괜찮았어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도트 그래픽부터 시작해서 독창적인 게임 플레이. 네. 내가 약간 몰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그거에 다 일치해요. 나중에 나오면 진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가격 혹시 흥정되나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는 시점에는 이제 스크린샷밖에 없었어요. 아 그냥 스크린샷만 딱 내밀고 그쵸? 네, 스크린샷 뭐 영상 하다가 이제 데모를 살짝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한 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보시는 스트리머분이 저희 게임을 딱 키신 거예요. 데모를 하시겠다고. 저희는 이제 아 이제 올렸다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딱 나가려다가 바로 딱 앉아갖고 이제 보는데 한 시간 동안 게임이 두 번 멈춘 거예요. 그때 막 아찔하네. 아 진짜 그 당시에 방송에서 너무 재밌게 그냥 잘 넘어가 주셔서 다행이었지. 저희는 진짜 너무 아찔한. 그건 사람에 따라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쓰레기 뭐야 뭐 있다구야 뭐 이런 식이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이 전당포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저희가 주위 둘러봐도 많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도 더 되게 하신 거예요? 동묘도 가서 이제 물건 흥정도 직접 해보고 네. 뭐 실제로 전당포도 찾아갔는데 근데 거기는 너무 무서우시더라고요. 고수의 기운을 느끼신 거죠. 아, 실제로 가면 이렇구나. 진짜 너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게 있나? 저희 약간 염원 같은 거였는데 이제 해외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뒤에 막 차를 끌고 온다던가 대포를 막 가져온다던가 그랬잖아요. 차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 했는데 개발적으로나 아트적으로나 말이 안 돼서 당시 당시
참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개발자분들 혹은 뭐 이렇게 기획자분들 막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정이 확 느껴져요. 피부로 와닿아. 자신감부터 시작해서 네, 뭔가 패기! 그래서 저희 프로 게임스터는 다음 시간에도 언제나 뭔가 새로운 이슈, 재밌는 주제, 뭔가 보석 같은 게임들 뭐가 됐든 간에 찾아서 또 묻고 뭐 묻는 건 아니지. 그럼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느낌 알죠? 제가 프로 하면 게임스터. 오, 느낌 있으시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 게임스터!